이겸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아들과 딸이 뭔가 이상해졌어요. 머리 냄새 주독하다. 말을 안 듣는 걸 떠나서 제 말을 무조건 거꾸로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TV 칠까? 얘들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아! 절대 안 앉아. 그러면은 일어서 일어서. 절대 앉아. 얘들아 얘들아 잠깐 2층으로 와봐. 2층으로 가야지. 2층이어야지. 야구르지 털복숭이야. 2층 절대 안 가. 수고 수고. 자 그러면 1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2층으로 가야지. 아 절대 2층 가야지. 그래서 이런 청개구리 같은 녀석들에게 제가 아주 좋은 타월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든지 거꾸로 하는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아 타월 절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노잼. 타월 진짜 싫지. 얘들아 타워하지 말자. 타워하지 말자. 절대 타워해야지. 타워해야지. 자 여기는 너네들이 참 좋아하는 맵이야. 왜냐하면은 여기는 블럭을 밟으면은 못 가. 거꾸로 해야 돼 무조건. 쉽다. 어때 어떤데 이 청개구리 녀석들아. 어? 쉽다 쉽다. 청개구리 아니죠? 너 그럼 블럭 밟지 마. 싫어. 블럭 밟을 거야. 밟을 거야. 자 오늘 그러면은 꼭대기 측에서 보자 얘들아. 절대 꼭대기 안 가고 밑에만 있어야지. 안 깨야지. 그래 평생 태초에 있으세요. 난 평생 태초에 없을 건데. 슬슬 화를 낼 때가 됐는데. 슬슬 목청을 높여서 사자헐 할 때가 됐는데. 그래 너네들 만약에 아빠가 이거 깨면 다시는 거꾸로 하지 마라. 알겠어? 싫은데? 거꾸로 할 건데? 그럼 아빠보다 내가 먼저 깨면 아빠는 앞으로 내 말 들어야 된다. 싫은데? 뭐야? 나도 청개구리인데. 어이? 이러니까 지방꼴이 이렇지. 아 지방꼴이 왜 나와? 야 리아는 너 도대체 어디인 걸까나? 아 난 엄청 위에 있지. 그냥 블럭 밟아버렸으면 좋겠네. 아 나는 아빠가 지금 그렇게 혼나니가 아니어서 가능하거든. 쉽거든. 아 이거 조금 어려울지도. 장쉬운데 무슨 소리? 진짜 못하네. 리오야 봐봐 청개구리는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인생이 더 헷갈려지는 거라고. 뭐가 헷갈린다는 거지? 짱쉬운데? 저 녀석은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왜 천벌 받지? 청개구리 나 아빠 자식 아니야? 아니야? 어? 아빠 자식이네 너 그러면. 와 이거 진짜 헷갈릴지도? 와 다 깨간다. 아 너 벌써 다 깨간다고. 이거 봐봐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막 좋은 건가? 깼네? 좋은 거지. 다 깨간다. 아 진짜. 와 좀만 더 가면 엔딩이야. 참교육해 주려고 했는데 벌써 엔딩이라고? 너무 쉽다. 아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맞아. 와 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됐다 1등이다. 거꾸로 받는 타워 클리어래. 뭐? 이 진짜 청개구리였네 이거? 아빠 여기 있다. 진짜 못하세요. 쇼 야구르자. 어떻게 너는... 벌을 꽂힐 건데. 아. 금쪽에 타워 가야겠다. 그건 제발. 뭐하세요? 일을 보세요. 아 잘 가세요. 와 뭐하는 거야? 진짜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헷갈려. 역시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못하네. 아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녀석들 내가 참교육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당하고 있잖아. 참교육당한 건 당신이었고 꼬꼬로핑. 아니 오히려 내가 당한다고? 네 짱 못한다 짱 못해. 못한대. 떨어졌대. 떨어졌대. 정말 어떻게 떨어지지? 진짜 왜 떨어지는 거지? 이 청개구리 녀석들아. 아 살짝 지능에 문제가 있나? 이거는 너네들이 거짓말쟁이라도 더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빠는 그 거짓말 안 하니까 똑똑하겠네요? 맞아요? 똑똑해요? 아니야.
저한 것 같다. 아빠가요? 나 아빠 아닌데? 뭐야? 나 아빠 누군데요? 아닌데? 누군데요? 나 니네 자식인데. 그래? 반말할게. 나 그리고 자식들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할게. 내가 이제 아빠 할게. 그래? 네가 아빠해라. 빨리 와. 네가 내 아빠야. 내가 아빠니까. 나 아빠 없어. 뭐? 아 나도 거의 다 끝나간다. 왜 금쪽이들만 잘 깨지러. 청개구리 녀석들은 진짜 잘하는구나. 개굴. 내가 괜히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진짜 못한다. 어, 떨어졌다. 태초 같다 태초. 태초다. 태초 같다고? 진짜로? 미아야 열심히 주워란 말이야. 열심히 안 해. 와 태초 같다. 아, 근데 얘도 태초에 있는데? 같이 갈까? 너네들 청개구리 이야기 알아? 청개구리 이야기는 안 들어. 엄마한테 맨날 반대로 하다가 어? 그 반대로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반대로 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 무덤을 반대로 할까봐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청개구리가 그때 또 철이 들어서. 설마 이놈의 상황극에서 맨날 엄마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청개구리 짓을 해서 엄마가 없던 거였어? 그치 아빠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어? 안돼! 진짜 또 떨어지진 않겠지? 아, 더 이상 떨어지면 우리 아빠는 구제 가능이야. 아! 와 진짜 구제 가능이다. 레전드 태초 고임? 엉엉 태초 간 거 아니야. 태초인데? 정상이야 여기 정상. 어? 어? 뭐야? 내가 블록바 해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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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겼다. 안 끊겼다? 오케이.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거꾸로 생각했더니 어느새 태초가 왔네? 태초 왔다! 드디어 안 깼다. 뭐야, 이거? 저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 나는 아, 저긴 맞아요. 아야,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점프 앱이니까 축하한다고 하고서 더 있는 줄 알았네. 아니야, 저거 맞아. 야, 사쿠노 베이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청개구리 아들 딸을 참교육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뭐든지 거꾸로 해야 되는. 점프해 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취소해 주세요. 진짜 취소할게요. 이게 진짜예요? 아 그건 안 된다.